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전까지 A자로 턴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스키를 여러분들이 패럴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A자와 11자를 왔다 갔다 하는 슈템턴, 그렇죠? 슈템을죠. 슈템을 한번 해보면서 스키를 A자로 넓혔다가 다시 11자로 모아주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자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스키 항상 안쪽, 두 양 스키에다 안쪽 날만 써요. 근데 11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쪽 스키는 이 바깥쪽 날, 아웃시를 쓸 수 있는 감각이 익혀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A자일 때는 이 몸의 중심이 항상 양 스키 가운데만 있잖아요. 근데 11자가 되려면은 양 스키보다 몸의 중심을 안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슈템턴에서 A자를 넓히는 동작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스키에 엣지를, 날을 바꿔주는 걸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A자에서는 양 스키보다 중심이 안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감각에서 여러분들 스키를 모으면서 어떻습니까? 양, 이 중심보다 스키가 바깥쪽에 있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양 스키보다 중심이 안쪽에 있는 감각을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스키를 모으면서 이 바깥쪽 날, 그렇죠? 스키의 아웃엣지를 사용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하실 때, 자, 업을 하면서요. 지금부터 계속 탑테일 슬라이드에 업을 하면서 스키를 A자를 넓혀주고요. 다운 하면서 스키를 피봇시켜서 돌려주고, 비틀어서 돌려주고, 탑테일 슬라이드, 그 다음 마지막에, 회전의 마지막에 스키를 모아서 어떻습니까? 양쪽에 양 스키 사이에 있는 눈을 긁어 모은다는 느낌으로 어떻습니까? 스키에 날을 바꿔주면서, 그렇죠? 엣지를 체인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양 스키 사이에 있던 중심을 양 스키보다 안쪽에 결과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포지션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템턴은 상당히 중요해요. 슈템턴에서는 여러분들이 엣지를 교환하는 느낌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웃 엣지를 사용하는 느낌. 그리고 자, 여러분들 신체 중심을 양 스키보다 안쪽으로 갖다 놓는 느낌을 익힐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패럴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패럴렐 느낌을 익힐 수 있는 게 슈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슈템턴 하시면서 확실하게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면서 뒷모습, 슈템턴 후반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A자에서요. 자, A자에서 자, 다운 하면서 스키를 돌려주고요. 턴 마지막에 자, 안쪽 스키를 가볍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업 하면서 A자 만들고, 자, 다운 하면서 스키를 돌려주고요. 마지막에 다운인 상태에서 안쪽 스키를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업 하고요. 자, 그래서 A자 만들고, 자, 다운 하면서 돌려주고, 마지막에 스키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업 하면서, 다시 A자, 다운, 자, 모아주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업을 할 때, 오른발을 A자를 넓히면서, 오른발의 바깥쪽 날에서 안쪽 날로 엣지가 체인지 되는 거죠. 다시 다운 하면서 스키를 돌려주고, 또 여기서 스키를 모아주면서, 왼발이 안쪽 날에서 바깥쪽 날로 엣지가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업 하고요. 다시, 자, 다운, 다시 모아주고, 다시 업 하면서, 양 스키의 가운데 있던 중심을 자 다운해서 자 스키를 모아주면서 양 스키보다 안쪽으로 갖다 놓는 거죠. 다시 또 업하고요. 가운데 있던 중심을 자 다운해서 모아주면서 양 스키보다 안쪽으로 갖다 놓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를 교환하는 느낌 그리고 포지션을 바꾸는 느낌이 다 슈템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자 느낌에서요. 업을 하면서 A자 넓히면서 엣지 체인지, 그렇죠? 그리고 다운하면서 자 돌려주고 마지막에 스키를 모아주고요. 다시 업 하면서 엣지 체인지, 다운 돌려주고요. 마지막에 스키를 모아주고 다시 자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외향형 자세가 만들어져야지. 다시 한 번 더 업 하고요. 자, 다운 하면서 하나 스키 돌리고 마지막에 스키를 모아주고요. 다시 업 하고요. 자, 다운, 그렇죠? 마지막에 스키를 모아주고 업 하면서 엣지 체인지와 포지션의 변화, 그렇죠? 다시 다운 하면서 자 스키를 모으면서 엣지 체인지와 포지션의 변화, 다시 업 하면서 엣지 체인지 포지션 변화, 마찬가지로 또 다운 스키를 모아주면서 또 포지션의 변화와 엣지 체인지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그렇죠? 다시 둘, 셋, 그렇죠? 업하면서 A자, 그렇죠? 다운, 마지막에 모아주고 업하면서 스키 어떻습니까? 약간 정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경을 만들어줬다가 다운하면서 중경, 살짝 후경, 마지막에 모아주고요. 다시 업하면서 살짝 정경, 다운하면서 중경, 후경, 스키 모아주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